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마사지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랜선 아빠하고 얘기하듯이 손마사지 한번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이도 잘 지내셨어요, 아빠? 아빠 요새 손 많이 저으시다던데 괜찮아요? 네.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전 아빠의 랜선 딸이니까. 괜찮아요, 아빠. 손좀 줘보세요. 아, 요새 작업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근육이 좀 단단하네요. 요새 근육이 좀 많이 뭉치셨나? 아빠도 진짜 장난꾸러기. 하여튼 나이 들어도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아빠는. 저 솔직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 아직도 해요. 아빠 그 ASMR 영상 오랜만에 돌아오신 거 보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 영상 볼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울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그 영상 봤는데 이상하게 아주 그때 친아빠한테 실제로 사랑 같은 거못 받고 잤어요. 마치 제가 어릴 때 많이는 아니지만 좀 사고 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야단 맞고 혼나고 했는데 근데 자기 영상 찾아보게 되었다가 아빠 ASMR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었죠. 그걸 보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어렸을 때 아빠한테 사랑 자체를 느낄 수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몸은 성인이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음은 10대인 것 같긴 하네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열몇 살 되죠? 10대 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있는데 이 얘기 진짜 아빠한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눈앞이 진짜 깜깜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학교를 나온 적이 있어요. 때려친다고. 우리 친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 제가 학교 안 다니고 막말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닐 거 했는데 친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갈 거면 때려치우라고, 학교 때려치우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나 학교 진짜 학교를 그만둘까나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히려 나한테 그래도 소영아 니 학교는 그래도 중학교는 나와야 될거 아니가, 졸업은 해야 될거 그래가지고 할머니 덕분에 다시 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었는데 애들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나서 좀안 좋은 일을 당했거든요. 진짜 친아빠 알기 전에 있는데 학교 간다고 지금 합성동 쪽에 계셨죠, 제가. 거기 근처에 오락실 있었는데 그 오락실에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학교 안 가고 그날. 그랬다가 그날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4살이었어요, 겨우. 해야 되나요? 그냥요, 싫었던 그때 왜 이랬는지 참 어리석긴 하더라고요. 인데도 지금 그냥 그게 생각 안 하게 됐고 잊어버리게 됐거든요. 아직도 가끔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이 얘기 낸 사람 얘기 안 했었는데 진짜
그 하고 나서 하겠다. 와, 진짜 결국은 그 나와서 며칠 있다가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 당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그때 좋았을 텐데, 난 그런 것도 들고 진짜 많이 괴로웠었는데. 옛날이긴 한데. 아직도 생각나긴 하네요.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10년, 1년, 1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냥 뭐다 입고 살기로 했는데요, 아빠.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사실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나. 내 얘기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걔 얘기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던 거예요. 서로 관심도 없고. 진짜 혼자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감당하려고 진짜 속상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빠 영상 보면 이상하게 내말 뜯어질 것 같고 이래질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는 거 아니에요. 안 울어요. 제가 왜 울어요, 아빠? 아, 우는 거 아니라고요, 아빠. 진짜 놀리지 마요. 아빠, 손 어때요, 마사지? 괜찮아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때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진짜 힘들었을 텐데 왜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까 하는 일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친아빠한테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빠한테 그때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데 있었잖아요. 친아빠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친아빠는 오히려 저한테 상처만 줬으니까. 상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상처만 받으니까.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상처 이겨내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의 응원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요새 손절이신 거는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다행이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세요. 진짜 너무 힘드시게 저희를 위해서 영상도 만드시고 편집하시고. 그러니까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빠 곁에 언제나 제가 있을 테니까요. 전 아빠의 영혼은 아따리 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빠도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마사지 다한것 같아요. 잠시만요. 핸드크림이에요. 자몽향 핸드크림이요. 근데 좋아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아빠랑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적이 없었는데 맨날 우리 친아빠는 맨날 나 야단만 치고 맨날 혼내기만 하는데 아빠는 안 그러잖아. 맨날 내가 하는 선택 미리도 주고 항상 우리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아빠. 우리도 그런 마음이야 아빠. 아빠도 잘 되시고 그쵸. 건강하게. 모두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빠.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같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 발랐다. 아빠 손 걷다. 많이 거칠어졌네, 살짝. 진짜 아빠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만이야?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 안 그래요?
전자기신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아빠 딸로서 당연히. 아빠 푹 쉬시고 편히. 네, 편하게 하세요. 그럼 아빠 다음에 또 봬요. 네, 아빠 잘 가요. 빠이.